네. 홍경민 씨는 진짜 발이 넓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인맥 왕인데. 본인이 우리를 찾아줘야 될 판인데. 그렇죠. 네. 아, 이분한테 의뢰해야 될 텐데 반대로 홍경민 씨가 찾아왔단 말입니다. 별명이 홍마당인데. 예, 예, 예. 제가 그 TV로 살고 싶고 해서. 네, 네, 네. 저의 그 찌질했던 과거 최초 공개. 요즘 아, 애기 아빠로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뭔데요? 제가 사실 10대에 굉장히 좀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하면서 겉돌고 아하. 이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나서 사실은 학교 생활을 마무리를 못하고 자퇴를 하고 아 그래요? 예, 그 검정고시를 보고 나중에 대학을 갔는데 예. 아 막상 또 이걸 가면 내가 뭐하나 가지 말까? 막 아, 이럴 정도로 대학까지도 붙었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나 약간 좀 이런 방황기였는데 아, 이 선배를 만나면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. 제가 오늘 의뢰를 한 분은 대학 시절 그 신입생 때 바로 그 한 학번 선배였던 안호성 씨라는 분인데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좀 소극적이고 뭔가 그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굉장히 외향적이고 뭔가 좀 앞장서서 뭔가 리드하는 이 선배를 보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거든요. 그래서 인생을 통틀어서 지대한 영향을 줬던 그런 선배입니다.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4학번이다. 청주의 내수라는 곳에 내수읍인데 어릴 때부터 쭉 살았었다. 99년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. 안호성 선배님, 진짜 잠자고 있던 나의 모든 끼와 이 재능과 이 사회성과 모든 거를 예, 정말 일깨워주고 가르쳐준 나의 대학생활 최고의 멘토 안호성 어디 있냐? 보고 싶다!